녹음을 놓고 하는 거지.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 이게 뭐죠? 복이지. 이게 뭐죠? 약이지. 그러니까 독과 약의 구분을 우리 사람들은 하지 못한다. 독과 약의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독과 약의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독을 약이라고 그러고 약을 독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오늘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암인데 이 암은 독인가 약인가요? 독. 독. 응? 이게 육체적으로는 독이야. 그래야 그래요. 정신적으로는 뭐예요? 약이 되잖아. 그래, 그래. 그래서 독과 약은 자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약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재앙도 약이 되고, 그걸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을 망쳐버리고. 그러니까 독과 약을 구분하는 걸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애들한테 학교 가서 왕따를 하면 자살해버려요. 응. 왕따가 독일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 변동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 우리가 판단 기준이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빌어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래가 강원도 가가지고 조용히 식생활도 바꾸고 식습관도 바꾸고 정신도 수양하고 뭐 이래 병도 고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후가 아주 좋아진 사람도 있고. 이걸 안 걸리는 동안에 그냥 맨 먹어 살다가 뭐 별 볼일 없이 인생의 느낌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암이라는 것이 이 육적으로는 독이야. 우리 정신적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개다. 그래서 그 독약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계정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세 가지 인간이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사막인데 이 개는 지키게 되면은 개에는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향기가 있죠? 정에도 향기가 있고 해도 향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향기는 십리밖에 못 가. 이 향기는 백리를 가요. 이 향기는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는 10년을 가는데 이 향기는 100년을 가고 이 향기는 세월이 무궁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계를 지키고 정향을 하고 해를 지킨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수천 년, 수만 년 가도 석가모니 향기는 계속 세상에 돌아다녀. 예수가 술 마시고 나쁜 짓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계를 지키고 이거 하고 이건 어떤 종교, 어떤 관계 없어. 그 사람의 이름은 계속 세상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진짜 도인이다. 그 사람이 아주 진리를 설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다. 세계적으로 그 사람의 향기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이 개와 정과 해는 이 향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100년을 못 사는데 이 정향까지만 사는 것은 이 너무 사람들이 그 이 짧게 살면서도 향기는 무한대로 남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나 만든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 때 이 정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인데, 이거는 정신이고, 이거는 마음인데. 베토벤은 영혼의 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베토벤의 음악은 오래 가는 거지. 계속 가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야 요거 노래 만들어서 돈 좀 벌어보자. 응? 요거 작품하면 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영혼이 아니야. 자기가 그냥 막 실이 그게 고개 미쳐놓으면 이 영혼에 영혼이 남는 음악을 하나 만들겠다. 그 인류에게 유안이 되고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이런 정신의 노래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돈 벌어서 잘 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요새 저작권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럼 그거는 노래 한 10년도 못 가. 한 1, 2년 가다가 사라져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염불을 할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향, 해탈, 이 해탈이 실제 해탈향이라는 건 이제 이거보다 차원이 이제 높은 거예요. 해탈향. 그 다음에 해탈, 이게 이제 해탈 직연향이지, 그죠? 해탈 직연향. 이거는 이제 어느 경지에 있는 향기냐면, 이거는 성자의 위치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향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계정해위에는 해탈과 해탈직연이 있다. 해탈은 해양도 버리는 거예요. 해양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 음악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목탁 하면 땅 치면 그냥 온갖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 그냥. 그리고 입에서 막 욕을 하는데도 그하게 베토벤 그 영혼의 음악은 못 들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효가 이것도 깨닫고 요것도 깨닫고 요것도 깨달았어. 해향도 아는 훌륭한 중이야. 그래서 삼행대사하고 둘이서 가다가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그 해골 물 먹은 거 알잖아요. 그 절에 내가 어릴 때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게 저기 소요산 자제암이야. 소요산 자제암으로 저 중국을 가다가 그 원효대사가 소요산 자제암에서 그 동굴이 있어요. 박사님 그 동굴 봤지? 네. 그 큰 동굴에 원효대사하고 그 수산대사 저 삼행대사이 거기서 누워 자기를 했어. 저 삼행대사 아니고 서산대사. 그런데 거기서 누워 자려고 하다가 아니 원효대사가 아주 그때는 대사가 아니지. 목이 말라서 그 이제 밤에 자다 보니까 물그릇이 있어요. 그게 장충이니까 그게 물그릇이라는 물을 먹었는데 아침까지 참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잤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해골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람 해골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물바가지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해골이야. 그래서 아니 이거 사람이 해골을 가지고 물바가지에다 물을 떠놨어 이렇게. 그걸 먹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구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토가 나니까 모녀가 야 내가 누구 잘 때는 구토가 안 났는데 내가 이걸 해골 바가지라는 말을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부터 왜 구토가 나냐. 요새 식당에 주방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방에 짜장면에다가 침을 뱉고 거기다가 막 주인이 홀도 빨리 앉으면 거기다가 막 나쁜 걸 집어넣고 침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손님들이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스트레스를 음식에다 푼대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 주방장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 주방 생활하면서 바깥에 이쁜 남녀가 와 있으면 질투가 나가지고 그 음식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스트레스를 푼대. 구멍을 이렇게 내다보면 여자가 상당히 이쁘거든. 그러면 자기가 뱉은 침을 그 여자가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오늘 식당에 가서 주방 앞에서 아니 뭐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 질투를 하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래. 이 마음의 경지. 근데 그걸 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되게 맛있게 먹어. 그래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알았다고 생각해봐. 기분 나쁘지. 우려가 그 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느꼈냐. 아, 이 해양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해탈, 이거를 벗어난 것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 가서 배울 수 있는데, 요거는 중국에서 배울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해물바가지 물 먹는 거는 중국에서 못 배워.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아, 이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중국 가서 괜히 고생할 필요 없다. 혼자 가시오. 그리고 자기는 안 가버렸잖아. 그게 자제함이야. 자제. 그 자제함이 어디 있는지 알죠? 네. 이 자제함이 소요산에 있어요. 롯데 신격호가 여기 신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거기서 옛날에 신격호 회장을 봤어. 15살 때. 신격호 회장 부부가 저기 신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참 그때 신격호 회장이 젊었어요. 아주 젊을 때. 세월이 참 무상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석가모니와 예수와 고난을 만든 마호메트는 이런 경지에 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의 성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그러나 이 사람들 이름 부르면 손 떨어져 안 떨어져? 내 이름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자와 나를 비교하면 곤란해. 21세기 온 사람이 더 무서워요. 10세기, 1세기 온 사람이 무서워. 21세기 온 사람이 더 복잡한 이 지구가 더 고장난 지구를 고치러 왔어요. 에? 그때는 지구가 고장났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은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뭐, 앞으로 지구가 걷잡을 수 없이 돼요. 물론 지금은 석유에서 뭘로 넘어가요? 석유가 석유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가스 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이런 셀가스가 셀가스 이제 셀 잘못했네. 셀가스가 수억 년 쓸 게 있어요. 수억 년 쓸 게 있으니까 석유를 파야 돼 안 파야 돼? 안 파야 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동은 망해요. 그리고 셀가스는 어디 있냐?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렇게 큰 북반구에 그런 넓은 땅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에너지를 안 파야 그 석유를 가지고 뭘 만들 거 아니야. 옷도 만들고 나이도 원자도. 그러니까 이거는 원재료만 써야 돼. 그리고 지구 환경은 앞으로 셀가스는 안 바뀌면 환경 파괴가 심해가지고 지구가 빙하가 너무 빨리 녹으니까 이걸로 빨리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금 지구는 석유에서 가스 시대로 가고 있어요. 어? 그다음 가스로 가고 또 일부는 천연 무공해 청정 연료로 바뀌어. 그러니까 가스도 청정 연료지만은 수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새로 개발이 돼가지고 지구 환경이 살아나. 그러니까 요걸로 석유는 뭘로 쓰느냐? 제약회사 원료 그냥 그래요. 플라스틱 원료 뭐 이런 걸로 이제 전부 원료로만 쓰지 저거를 에너지로 쓰는 나라는 앞으로 다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대의 전환점에 내가 온 거야. 무슨 이해가죠? 예. 이 시대는 내가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시대가 일로 넘어갈 때 이게 너무 지구가 위험하니까 내가 온 거지. 옛날에는 저런 거 하도 위험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 이 사람의 열두 제자가 이 사람이 십자가 매달린 날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도 순교자가 몇백 명이야. 십자가 아니라 하늘 뭐 천장에 매달아 죽여도 까딱 눈을 까딱 하고 죽였다. 어? 나는 예수를 인정한다? 이 정도야. 근데 예수를 안 본 사람들이야, 우리 민족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하고 함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예수 말을 안 믿고 도망가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내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선 이해가죠? 일체 비교하면 안 돼요. 석가든 예수든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믿음이 코딱지만 했어요. 코딱지. 아니 다시 죽었던 허갱여이가 돌아오니까 그때서 믿는 거는 그 믿음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서 열두 제자가 아이고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왔다.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경전이 세 개야. 뭐 있죠? 어서 오세요. 예. 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저 같이 오신 거예요. 기독교 경전이 뭐 있죠? 기독교 경전을 세 가지로 분류하지? 그거는 약이고 약 말고 경전을 분류할 때 정경이 첫 번째 아니야? 정경. 응? 정경. 그다음 무슨 경이 있어요? 외경. 어. 외경이 있잖아. 그러면 카톨릭은 이 두 개를 같이 써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카톨릭은 외경 또 위경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위경. 양국님 안 왔나? 아, 오셨군.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라는 이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 이 위경, 이 외경 말고 위경은 지금 성경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친 거지. 예. 네. 고친 거야.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게 고친 거지.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의 열두 제자가 예수를 하나도 안 믿고 다 도망갔다는 것은 그거는 정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거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그런 하늘에서 온 자의 밑에서 교육을 직접 받은 자도 실제 위험해지니까 다 도망가고 배가 흔들리니까 아이고 예수님 일어나서 배가 뒤집힌데 잠을 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그게 예수님 믿는 거냐고. 그래야 그래. 그 시대에는 그거는 미개인 시대야. 거기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어.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이 위기에 오는 거야. 그게 허경영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르겠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어. 그래서 이거는 성자고 본자는 이런 성자의 수준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지. 누가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 예수 부처님 이름 부르지 않잖아 직접. 응?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고 뭐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석가모니 부른 사람 없잖아. 근데 내 이름은 직접 이름을 불러야 그게 올라간다. 응? 효력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눈과 코와 입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 닮았네. 자 봐요. 입은 내가 땅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뭐 이게 뭐예요? 개라 말이에요. 개. 예. 코. 해라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말은 해탈이라는 해탈지견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 눈 위에 뭐가 있죠? 가마가 있잖아. 머리에. 뇌가 있잖아. 뇌. 이 눈 위에 있는 이 뇌가 여기에. 이게 은하계야. 이 가마를 자세히 보면 은하계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냥 인간의 얼굴에는 이거는 입은 땅이고 코는 뭐예요? 하늘이고 이거는 뭐예요? 뭐 그건 뭐 마지막. 태양계? 어? 태양계? 태양계가 아니지. 통치하고 아니야. 통치하고 좀 비슷하지? 자, 봐요. 이거는 땅이고, 하늘이잖아. 요거는 땅이고,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기운을 들어? 하늘 천기가 들어오죠, 그죠? 천기는 코로 들어오고, 지기는 어디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물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영. 영이란 말이야. 영지. 알겠죠? 그래서 눈으로는 허경영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은 식별을 하니까. 그러니까 코와 입은 인체를 위해서 있는 건데, 이 눈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눈보다 더 위에가 뇌가 있는데, 이 뇌가 은하계다. 그래서 해탈과 해탈지계는 높은 경지인데, 이 경지를, 이 경지 위에 허경영이가 있다는 거. 내가 왔다는 거. 이거는 일반 성자도 할 수 있어요. 해탈은 뭐죠? 벗어나는 것. 해탈은 뭐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것. 요 독을 벗어나는 것. 해탈은 이 독을, 독과 약 있잖아. 독을 약으로 만든다. 어. 해탈은 이 독과 약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은 이 독이나 약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해탈량이에요. 해탈. 그 해탈지계냐는 뭐죠? 해탈지계냐. 해탈지계냐는 뭐예요? 뭐예요? 우리 이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해탈량이 제일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탈지계냐. 석가모니가 해탈을 했으면 석가모니가 다른 세계의 자유자재로 올라가서 해탈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세계야. 지가 석가모니 지가 해탈했다고 저 껍질거리고 다니는구나. 요거까지 쳐다보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그런 경지가 해탈을 한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석가모니를 쳐다보거나 기독교를 쳐다보거나 불교를 쳐다보면 해탈지견이 아니에요.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그와 같다. 내가 지금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최고 높은 경지예요. 이거를 석가가 했다. 예수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낼 거는 현재 지구인들은 지구가 생긴 지 4억 년이 됐어. 그러니까 4억 년 됐는데 저 우주 별에 인간이 사는 곳에는 4조 년이 된 별들도 있어요. 아니 연도를 헤를 수 없는 별들이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간들은 음식을 먹긴 먹어. 부엌에서 요리해서 이렇게 먹어. 먹는데 알약을 하나 탁 먹으면 완전 몸에 흡수되버리고 소대변을 보는 않는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 식당하고 주방장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해주니까 대장균을 우리가 먹지만 그 나라에 그 별에 가면은 완전한 식품. 오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가 있어. 음식을 먹는데 먹는 양도 위장이 100% 소화해가지고 100%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오줌이 나올지도 않지만 모든 건 피부로 자연 증발되면서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물을 먹으면 잘 봐요. 물이 하루 1.5리터를 먹는다. 뭐 2리터를 먹는다. 이렇게 이 정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으면 제일 물이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요? 아니야. 피부란 말이야. 피부. 피부가 나가죠? 그 다음 또 많이 나가는데. 호흡할 때 나가요. 피부로 나가는 게 하루 500ml야. 응? 500ml가 나가고, 호흡으로도 500ml가 나가요. 그러면 이 500ml는 이 피부로 500 나가고, 여기 500. 그러면 이게 1.5 중에 5 남았잖아. 그죠? 그래서 소대변으로 200ml가 나가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피부로 이렇게 완전히 오염 물질을 다 내보내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은. 아직까지 미개인이니까.
인류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1억 년 이상 된 별들에 가보면 거기 사람들은 인간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소재배를 안 봐. 아주 기가 막히잖아. 그래야 되나. 근데 음식은 만들어서 먹어. 아주 위생적이야. 깨끗하게. 그래서 식당 가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식당 가면은 저 뭐 주방장 기분에 따라서 음식에 비위생적인 음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급 잘 안 주는 식당, 막 망해가는 식당은 뭐 음식이 더 부를 수도 있지. 신경 쓰이지. 우리 조 교수님이 왜 얼굴이 그 이야기 하니까 좀 웃어. 네? 음식을 신랑한테 해줄 때 위생적으로 해야 돼. 네. 그러면 우리 호흡에 이만큼 나가고 또 어디로 나가죠? 똥. 아니, 왜 여기 나왔잖아. 응? 또 뭐로 나가요? 우리 머리털로 나가는 눈물. 피부나 호흡이나 소대변으로 나가고 또 뭘로 나가? 땀이. 체온. 체온. 대사가 된 때 수영. 응? 대사가 된 때.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나가는 게. 침. 눈물. 눈, 코, 귀, 못다. 응? 그러면 얼마 남아요? 300. 1.5L면 예를 들어서 300이 남잖아. 응? 그러니까 이 우리의 침이나 이런 게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나오는 거야, 액체. 응? 이런 걸로 다액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이게 약 이 정도 나가니까 반드시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인체가 그만큼 노화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자요? 이거는 무슨 자요? 내가 옷을 좀 벗었는데. 괜찮나? 네. 요절 일찍 죽을요. 일찍 죽을 여자. 여덟 여자 지금. 요거는 요절 여자야. 그럼 왜 요절이 되냐면 봐요. 여기 하늘인데 여기는 땅이고 이건 하늘이잖아. 하늘을 이렇게 거슬린 거지. 하늘을 거슬린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복에 들어가. 즉 하늘을 거슬리기 시작하면 복이 생성된다. 일단 여러분들은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거슬린 자는 요게 벌써 독을 만들어. 독이 준비돼. 그러면 하늘을 딱 바로 한 자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면 요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요게 무슨 자요? 실. 이를 실. 실자는요, 이게 실자. 내가 정신을.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요? 이거는 일을 실자예요. 아니, 일을 실자. 살 실자. 이건 무슨 살? 살 실자 아닌가요? 살 실자가 아니에요. 화살 실자야. 그런데, 화살 실자인데 이거는 무슨 자예요? 함 자. 이거는 방패 함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늘이 방패를 해줘. 하늘이, 야, 너 안 걸리지 마라. 너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지켜주는데, 하늘을 딱 지킨 사람. 하늘이 남을 사랑해라. 남은 모두 사랑해보고, 당신이 하는 행동을 모두 악하게 봐라. 그러면 남은, 남을 악하게, 이만큼만 봐버리면 그 사람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조건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병 걸리지 말라 소리야. 그게 남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몸 지키라 소리야. 그 사람 원수 좋아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면 내 몸에 하늘 말씀을 지키면 방패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면역체계가 강해져.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면 요절 요자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 만들어지면 뭐가 돼? 화살 신자. 내 가슴에 화살이 날라와. 누가 쏜다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는 화살이 가슴에 꽂혀. 그게 암이야. 그게 암이야. 그래서 이거는 안병이다. 왜 뒤에 왔다 갔다 해서 안 자, 여기서. 자, 이거. 그래서 이제 화살이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거는 인간의 호르몬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거부터 문제 있어요. 자율신경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인간이 가진 이 자율신경은 요거하고 잘 비교해봐요. 그럼 요거는 다율신경이야. 이거는 다율신경인데 다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팔과 다리. 그리고 이거는 갈비뼈 안쪽에, 갈비뼈 안쪽에 있는 거는 누가 통제하냐면 신이 통제해요. 영이 통제해. 내가 여러분 병 고칠 때 탁 이렇게 하잖아. 눈으로 보잖아. 그러면 신이 갈비뼈 안쪽에 모든 내장은 누가 통제해요? 신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비뼈 밖에 있는 팔이나 다리나 머리나 척추 이런 거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가 밥을 먹고 소화가 빨리 되고 싶다. 그러면 소화가 덜 되게 돼요. 무슨 내가 밥을 빨리 먹고 소화가 빨리 되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하늘을 어겨서 안 어겠어요? 어겠지. 그러면 소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 소화는 안 되는 쪽으로 가. 반대로 가. 이리로 가는 거야. 요절시켜버려. 병을 줘. 자고. 그리고 내가 잠을 안 잤는데 잠이 좋고 자고 싶다. 그리고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놈은 잠이 안 와요. 그거는 요절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은 잠을 자는 자가 잠을 생각하면 안 돼, 절대.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어, 그냥 들어놓으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와야 되는데, 내가 자야겠다 하고 잠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잠은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잠이. 그럼 왜냐? 자율신경은 신한테 맡게 돼, 안 맡게 돼? 지가 왜 자율신경을 조절하려고 그래? 지가 왜 자려고 그래? 지가 왜 소화시키려고 그래? 무슨 말이야, 이게? 하늘만 지키면 하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을 지가 하고 있다고 나서면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 내가 돈이 안 생긴다. 이거는 하늘이 내가 전생에 복을 안 줘서 돈이 안 생기게 해놨는데 금년까지 만약에. 근데 내가 돈을 생겨야 되고 또 몸부림치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하늘이 이미 정해놔서 너는 몇십 살 이후에 돈이 들어온다. 너는 언제 망한다. 이게 이미 전생에 업보에서 정해져 있는 거를 지가 거기에 한 달 복달을 하면은 거기에 하늘이 도와주나? 안 도와줘. 그럼 뭐가 오냐?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그 스트레스가 오면은 병이 생깁니다. 화살을 만든 거지. 그게 암이다. 암이다. 그래서 이거는 암은 근본적으로 독도 아니고 약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약이 되는 사람은 약으로 하면 되고 독을 만들고 싶으면 독을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래서 이 독이 따로 있고 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개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독과 약이 따로 없다는 걸 깨달은 자는 해양이야. 그리고 독과 약, 독도 없고 약도 없다는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야. 완전히 이 세상에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관찰자, 해탈지겠냐. 자기가 벗어난 것을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티끌만 해지네. 나중에 한 천만 킬로미터 바깥으로 가니까 지구가 먼지보다 작아. 그래서 내가 저 안에서 아웅다고 했구나. 아니 요만하게 먼지로 나중에 안 보여.
그럼 지구라는 자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친 게 얼마나 저게 허망한 것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구가 폭발해 없어져 버리네. 그걸 찾아보니까 먼지 하나가 탁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구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 하겠지만 자기가 멀리서 관대해 보니까 참 안심하기 짱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관조, 멀리 벗어나서 쳐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 깊이 들어가면 신은 그거를 요절시키는 전략을 써서 이 자율신경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신경으로 나눠져. A. 뭐죠? 자율신경은 교감. 교감은 남하고 서로 교감한다는 거야. 교감신경과 소통하는 신경과 요거는 부교감신경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은 뭐예요? 부교감신경은 잘 봐요. 여기서 교감신경은 나쁜 놈이야. 부교감신경은 동그라미야. 그러면 대사, 오뇨대사나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교감신경을 한 번도 안 써요. 깨달은 자들. 근데 무식한 사람일수록 교감신경을 많이 써.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해탈을 하는 거예요. 해탈하려면은 도인들은 예수나 석가모니 이런 사람은 교감신경을 안 써요. 그냥 저 창녀가 바로 앞에서 막 돌미 들고 그 맞은 사람이 교감신경으로 막 돌을 던지려고 온 사람은 전부 교감신경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막 교감신경은 첫째 맥박이 뛰어. 그래 안 그래요? 호흡이 가파. 힘이 말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심장이 맥박이 뛰고 호흡이 가쁘고 침이 마르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팔다리에 근육에 피가 많이 가. 팔다리에 힘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장에 모든 피가 정지돼요. 내장. 이 내장에 갈비뼈 안에 있는 모든 신경에는 피가 안 가. 그래서 밥 먹다가 싸우면 얹혀요. 그럼 싸우려니까 팔과 다리와 뇌에 피가 많이 가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방어체제로 들어가는 거야. 비상사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인 트럭을 막 진발해가 전쟁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위장으로 가야 될 피를 잡아 당겨가지고 전부 팔다리로 보내가지고 싸울 태세를 해주는 게 자율신경이야. 이거는 방어신경이라고 해. 방어를 위해서 들 그러니까 이게 군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인들이 썩었어요? 안 쓰지. 뭐 맨날 방어 자율신경은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자율신경 중에 특히 교감신경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해탈하는 자는 해양에 들어가면 교감이 없어져 버려요. 교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최고 경지에 가는 것은 머리를 비우는 건데 이 머리를 비우면 그 피가 어디로 가요? 내장으로 가잖아. 그게 부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은 머리를 비웠을 때 머리로 가야 될 혈액이 전부 위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소장, 대장으로 가. 그러니까 대장은 제2의 뭐라고 그러세요? 박 회장님? 네. 대장은 제2의 뇌야. 그 다음에 발은? 심장이라고. 아니, 이 선생님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 선생님이 한약한 사람이 한약. 근데 박 회장님. 근데 TV에서는 간이라고. 아, 간이 아니야. 70%의 간의 기능이다. 그거는 이제 신경을 신경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뇌는 뇌와 간에 영향은 있으나 뇌와 간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아니 대장 대장. 그러니까 대장은 네. 대장은 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니까. 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뇌와 전혀. 그러니까 대장이 제2의 뇌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교감신경이 발달되면은 대장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병이 그 교감신경을 자주 쓰면은 대장이 상습적으로 나빠져.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뭐가 생겨요? 네? 변비성 대장 증후군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변비성 대장 증후군이 여성 변비, 남자와 여성 비할 때 여자가 55배가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남자는 무슨 증후군이 있어? 조 교수님. 네? 남자는 설사성 대장 증후군이 생겨봐요. 네? 이게 여자보다 5배가 많아. 그러니까 여자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많이 쓰면은 전부 변비가 돼. 그리고 남자는 교감신경을 많이 쓰면 막 슬퍼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성질 내고 막 이래서 하면 남자는 전부 다 대장이 예민해져 설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도인들은 부교감신경으로 살아가는 거야. 절대 교감신경을 쓰면 안 돼. 뭐 화내고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됐을 때는 맥박이 안정되고 호흡이 정상이 되고 침이 막 나와 입에서 침이 나오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팔다리는 편안해지면서 소화기가 뜨끈뜨끈 배가 뜨끈뜨끈해 피가 많이 가요. 그래서 대장이 원활해져. 그런데 이 교감신경이 발달됐다는 대장이 열을 받아가지고 건조해져 버립니다. 그걸로 대장에 변비가 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심하다.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독에 가깝다. 여기에 가깝다. 왜? 속이 좀 좁을 수 있으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처녀들도 이걸 유념해야 돼. 그래서 배운 사람은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 알겠죠? 그럼 내가 물어보자고. 인도에 가면 재벌들이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해. 왜 그러죠? 왜 명상을 하죠? 왜 명상합니까? 이 선생님. 박 회장님. 부교감을 발달시키려고 하죠. 부교감,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지. 이 선생님 말씀대로. 박 회장님 말도 맞고. 즉, 부교감으로 사는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안 뛰게 하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모든 걸 애들한테 맡겨놓고 야 내가 인도에 갔는 6개월 동안은 날 부르지 마라. 내 이 회장은 죽었다고 생각을 빌게이처럼 이래가지고 자기 시간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달이고 그냥 딱 명상만 해. 그러면 부교감만 쓰고 오잖아. 그럼 선정이지. 선정이지. 뭐가 돼요? 해양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지혜자가 되는 거야. 지혜자. 그러면 이 지를 모르니까 선정을 해서 진정한 지혜자로 거듭나버리면 교감신경 쓸 일이 없어. 부교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아, 총재님, 북한에서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남북이 난리가 나. 그래? 알았어. 이러지,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을 쓴 거야. 아주 옆에 배락이 떨어져도 태연해. 요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감신경은 요거야. 이쪽 라인이 교감신경을 가는 길이다. 이쪽 라인은 부교감신경이 가는 길이다. 막 이렇게 강의해주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화내지 말아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내가 옛날에 호르몬 강의했죠? 예. 호르몬 강의가 여러분 들었을 거야. 그 호르몬 강의가 여기에 딱 들어와요. 호르몬이 우리한테 독약이 되는 호르몬 나오는 거는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거야. 교감신경이 호르몬 혈압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아드레날린이나 또 뭐가 나와요? 아세틸콜린. 그렇지? 아주 스트레스 호르몬, 모든 나쁜 글루코프리코이드 나쁜 호르몬 10가지가 쫙 나와.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에 침이 마르니까 피부 당연히 건조해지지. 혈압 올라가지, 심장 뛰지. 그냥, 5만 병이 다 온다. 이해가죠? 네. 요 도표는 내가 아주 알아보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소녀대사가 뭘 깨달았냐. 야, 허경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감신경이 나쁘다는 건 이제 알았다. 이게 원효가 중국 가서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해골 물을 먹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중국 가서 배울 일이 없네. 이거 뭐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구역질이 나니. 이것은 모든 것이 원리가 깨달은 게 요거야. 일체. 일체 유심조다 이 말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이 참조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자율신경은 결국은 신이 인간에게 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야. 자율신경은 신이 인간에게 징벌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놈은 약을 주고 방패를 주고 이 방패가 뭐예요? 면역체. 맞아 맞아요. 면역체를 주고 요 놈은 암을 주는 거야. 어? 그게 자꾸 반복되는 대장이 자꾸 계속 변비가 반복되는 대장암이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반복할 때는 하늘에서 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뭐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해. 상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남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몇 년 하고 나면 암이 걸려. 봐야겠네. 그런데 그걸 업무상 봐야 되는 같은 거는 관계없는데 감정적인 재판이 있잖아. 아래 위치으로 뭐 애가 뛰어다닌다. 그거 시비 걸면 안 돼요. 어린애는 많이 뛰라고 얘기해. 윗집에 가가지고. 그래 우리나라 건강해져. 그냥 그래. 그래 그걸 소음이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뛰지도 못하고 다리 병신된단 말이야. 어린애들이 막 집에서 막 뛰어다녀야 돼. 그래 막 쿵쿵 소리 나면 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야, 우리나라 어린이가 저렇게 뛰어노는데 저런 애들이 없어서 다리구나. 이놈 아파트가 그냥 지죽은 듯이 조용하다. 오히려 그걸 한탄해야 되는데 우에서 우당 땅땅 이야 이게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아야지. 거울 와서 뛰지마 이러면 그 집안은 망해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왜 교감신경을 사용하냐고. 부교감신경을 써야지. 그래 뛰어놀아라. 너가 그렇게 뛰어야 다리 몽둥이가 튼튼해지고 응. 발바닥을 애들이 막 밟고 이렇게 소파에 올라가서 탁 뛰어내고 발바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애가 크고 그래서 밑에서는 얼씨구나 얼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남의 자식으로 보는 거야. 남의 자식으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왜 남의 자식이야. 내 가게 물건도 걔가 나중에 커서 팔아주고. 맞아 맞아요. 어, 내 아들 쌀도 구토가 자꾸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 몸이 금방 교감신경이 부교감으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야.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효가 아 이거는 중국 가서 배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터득해야 돼. 그래서 원효가 안 간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여러분들은 성질 고약한 사람은 이게 금방 고쳐지냐? 안 고쳐져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자꾸 하고 허경이 하면 딱 그게 아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자, 원인이, 그 위에 집에서 떠들면은, 위에 집에서 막 쥐어 떠들면은, 그게, 뭐가 생겨요? 이게 번뇌가 생겨, 안 생겨요? 이 번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욕심이라든지. 무명에서. 예? 박수, 박수, 박수. 번뇌는, 무명에서 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무지. 무지하다, 무지. 무지몽매한 놈이 번뇌를 가지는 거야. 무지몽매. 지혜가 있는 자는 번뇌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요? 근데 이 모든 번뇌, 번뇌는 108번뇌인데, 안입이 설신이. 아시죠? 안입이 설신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한자요? 이게 한자가. 눈 한자잖아. 이거는 코, 기, 자. 이거는 코, 비, 자. 이거는 혓바닥, 설, 자. 이거는 몸. 이거는 생각 아니오? 그러면 이 안입이 설신이라는 여섯 개가 뭐를 만든다고요? 색, 성, 향 나오죠? 여기 향. 여기 맛, 미, 촉. 에? 그러니까, 미, 촉. 법. 이렇게 됐나? 그러면, 색상향미축법, 66 곱하죠? 요거 6개, 요거 6개. 그러면 66이 36. 36 곱하기, 뭐 해야 돼요? 3. 왜 108이 나왔지? 이거 여기서 막 불교에서는 108번대라고 그러잖아. 108번대가 왜 나왔냐? 눈이 색깔을 보면은, 아이고, 저 여자가 참 이쁘구나. 우리 마누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번뇌가 딱 만들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러면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럼 저 여자가 시집가면 안 되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도둑이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보는 즉시 그 집안이 망하는 징조가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귀가 귀는 소리, 코는 맛, 혓바닥은 맛을 좋아하고 당뇨에 걸리지, 심장도. 아, 이 몸은 이 촉감을 좋아하니까 비단 옷 많이 벌려 그러지. 마음은 항상 남을 징계하니까 이게 여섯 가지가 66이 36. 이걸 뭘 곱해야 돼요? 3. 현재, 과거, 미래가 3이니까 3을 곱하면 108이 돼요. 그죠? 맞지, 그죠? 그럼 이 108 번뇌는 왜 이렇게 이걸,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도 번뇌가 안 생기려면 무명이 무지한 것 때문에 생긴다. 첫째, 번뇌 원인은 첫째가 무지하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가래. 에? 가래. 원하는 거. 가래. 원하는 게 많아. 그러면 이제 생긴다. 저번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줬죠? 그 다음 뭐 때, 세 번째 뭐 때문에 생긴다? 공포. 어. 공포, 응? 응? 공포 때문에 생긴다, 내가 그랬지. 그러면 이 번뇌는 지혜가 있을 때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야. 그 지혜가 뭐냐? 요런 지혜. 요런 지혜. 알겠죠? 네. 이해가요, 안 가요? 예. 어. 이것이 자율신경을 움직이고 전체 호르몬 기능을 깨트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하늘에서 요절시키고 화살을 쏘게끔 자동 오토메이션화 해놨다, 인간. 그래서 인간을, 인간에게 자율신경은 누가 지배하는 신경이요? 인간이. 자율신경은? 신의 통제 수단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 하고 미남될 수가 없어요. 나쁜 행동하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자율신경을 가지고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독일 수상을 만났을 때 이 그 독일 수상이 박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어요? 박 회장님. 이슬기. 종교 얘기를 안 하시나? 박 대통령한테 에르하르트 총 수상이 뭐라고 했어?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 경제 살린 장본인이에요.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 이 사람이 박정희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이 홀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독일에, 미국에 케네디한테 원조를 구하러 케네디한테 갔다가 케네디가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너는 구대타 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만난다. 그래서 케네디가 너 했단 말이야? 원조 얻으러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네. 그러나 대통령이 창피스럽게 빈손으로 왔어. 그래서 다시 독일로 간 거 아니야. 그 에르하르트 저 사람을 만나가 원조 좀 주시오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돈 얻으러 다닌 거지. 그것도 이제 다른 나라 비행기 얻어 타고 간 거야. 우리 비행기가 없으니까. 왜? 미국에서 비행기를 얻어 놨는데 미국 대통령이 쿠데타 한 사람한테 비행기 왜 빌려주냐. 그래서 페나망공사에 비행기 못 주게 해가지고 취소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미국한테 얼마나 미뻐했냐, 케네디한테. 그러면 이제 그게 취소돼 버리니까 박 대통령이 그 민간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 독일로. 어? 승객들도 같이. 그래서 이 독일 총리가 뭐라고 했게? 이 사람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불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박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야. 당신이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해야 될 게 있다. 뭐냐? 히틀러 전법을 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는 히틀러가 만든 겁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히틀러는 전쟁 범인 아니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을 망정. 이 사람이 첫째 아우토반. 아우토반을 갑작스럽게 만들자 왜가 만들었다는 거야.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딱 권력을 잡더니 갑자기 아우토반을 만듭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뭐요 하니까 세상에 고속도로인데 밑에 자갈 깊이가 5m.
지금 현재 우리 고속도로는 자갈 깊이가 몇 메다요? 50cm. 50cm야. 아니, 우리는 자갈을 50cm 깔았는데, 독일의 모든 고속 아우토반은 고속도로 자갈 깊이가 요 천장의 두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독일은 자갈이 없어. 땅을 파가지고 맨 땅에서 돌을 올라내는데 어마어마한 독일 실업자가 고용된 거야. 그것이 아우토반 뭐라고요? 뉴딜이야. 아우토반 뉴딜. 아우토반 뉴딜 해가지고 독일 실업자를 싹 매겨 살려버렸어. 그래, 한 방에 해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서 자갈 파는 거야. 맨땅 파가지고. 자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아우토반 옆에는 호수가 수백 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땅 자갈 파느라고 팠던 자리를 호수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없는 자갈을 오메가를 깔았느냐.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도 세계에서 고속도로는 아우토반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무서운 게 있어요. 역시 게르만족들이 그런 대단한 게 있다고. 독해. 그래서 5m를 해놓으니까 차가 시속 500km를 가도 고속도로가 차를 싹 빨아당겨. 튕겨나가진 않아. 커버를 아무리 빨리 들어. 지금 우리 50cm 자갈이 있는 데는 차가 시작하면 차가 튕겨버려. 뒤집어져버려. 근데 저거는 도로가 아주 베토벤의 교향곡이야. 자동차 속도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그 시대에 그런 고속도로의 비율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왜 이랬냐? 그래서 히틀러가 했습니다. 아우토반만. 그 다음에 히틀러가 전쟁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세 번째, 히틀러가 전쟁하기 위해서 철강 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박정희고 당신도 한국 경제 살리면 고속도로, 두 번째 철강공장, 세 번째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그러니까 박정희가, 아니 그러면 히틀러 때문에 독일 경제가 이렇게 일어났, 라인강의 기적은 히틀러가 만든 겁니다. 딱 그래, 이 사람이. 그게 녹음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은 일으켰지만 그 전쟁에 동원된 물자를 철강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대량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뜨게 활주로를, 전 고속도로가 비행기 활주로를 해가지고 세계를 잡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의 계획이 무시무시했던 거지. 그래서 당신 박정희 당신도 말이야,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가 사는 돈 가지고 고속도로부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박정희 이랬어. 자동차가 있어야 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식이야.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틀러가 고속도로 놓을 때도 독일에는 자동차가 없었어. 그럼 그 지도자는 일반인의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일반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야 이거 돌아다니면 길이 있어야 돼. 그때 길을 만들어.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길을 만들어. 먼저 포철을 만들어. 조건이 완성돼. 고속도로 만들어. 조건을 먼저 다 완성된 다음에 차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 이게 반대다. 그게 당신이 해야 돼. 그래서 박정희가 에르나토를 딱 보고 기절을 한 거야. 야, 그래서 아우토반을 가자. 그래서 박정희가 아우토반 가가지고 즉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탁 들어 놓은 거야. 들어 놓아가지고 땅바닥에다 계속 탁. 하, 아우토반. 그 땅에, 그 콘크리트, 그 아스팔트 위에 들어놓고서 뽀뽀를 아스팔트하고. 그러니까 밑에 비서들이, 어이, 카카, 왜 그러십니까? 야, 이 사람아, 이게 보통 도로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니까 오자마자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박수! 우리 박 대통령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그걸 위해서 우리 박수 쳐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포철 오자마자 그죠? 자동차, 아우토반 이런 걸 오자마자 이거 철강을 철강 공장 포철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요거밖에 없어서 이게 뭐요? 3분 산업 아니야. 3.
이거 무슨 산업이야? 이게 제일 첫 번째 있던 거. 기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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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생산업이 박 대통령이 정권 잡을 때 우리나라 산업 이것밖에 없었어. 경제 뭐죠? 네? 같은 아니야. 기생산업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기생산업은 300산업. 300산업하고 3분산업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3분산업. 3분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이 3분산업이 뭐냐면은 요거는 밀가루, 설탕, 솜. 그래 이게 전부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기생경제라고 그래. 미국에 100% 공짜로 가져와. 원조 물자야. 그래 원조 물자를 남대문 시장에 삼성물산에 정부에서 삼성물산에 도리를 줘요. 그럼 삼성물산이 그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국가가 공무원들 월급 군인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원조 받은 돈을 팔아가지고 민간인한테 팔아가지고 국가 살림을 예산을 1년에 써야 되니까. 그다음 3분산업은 우리가 직접 최초로 만든 산업이에요. 이게 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3분산업이 이게 두 번째 산업에 들어가. 이 기생산업은 300산업이고 300산업을 우리가 기생산업이라고 해. 박정희가 두 번째 박정희가 3분산업을 만들어. 이 3분산업이 이제 박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 뭐요? 밀가루 공장을 독립산업이 했죠? 세멘트를 문경세멘트가 했죠? 그 다음에 설탕을 제일제당이 했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밀가루와 세멘트와 설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야. 박정희가 행명할 때는 미국 거를 의존했어. 그래, 그래. 그래서 이걸 하면서 박정희 세 번째가 경공업. 경공업, 그죠? 그래, 저 갔다. 그래서 경공업이 우리 뭐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 리아카. 그러나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밀가루, 설탕, 소금을 미국에 얻어먹는 기생산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비행기와 잠수함을 만드는 시대였어. 기가 막혀요. 그때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낫밖에 없어. 낫하고 곡괭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 미국을 쳐들어서 비행기가.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로 미국을 쳤어. 근데 우리는 낫하고 꽃게밖에 못 만들 때야.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은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 자전거 리아카.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 민족이냐 이 말이야. 잠자는 민족에서 잠자는 거. 아주 잠은 잘 잤어.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 잠에서 확 깨어났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경공업 다음에 뭐가 돼요? 중공업. 이 중공업 할 때는 저 독일 갔다 왔을 때야. 이제 포철 만들고 막 개 고속도로 만들고 이럴 때야.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중화공업을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호남정윤이 막 이런 정류회사를 만들기 시작해. 거기서 나이롱이 막 나와. 여자 스타킹이 나와. 막 그냥 우리 옷이 나오기 시작해. 섬유가. 그래 안 그래요? 중화공업. 그 다음에 여섯째 뭐가 나와요? 응? 여섯째, 여기다 써야지. 여섯째. 첨단산업. 첨단산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마무리했어. 그리고 돌아갔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개 산업을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들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열 명의 대통령이 뭐 만들었냐? 김태준이, 전두환이, 노태우, 뭐, 김영삼이, 뭐,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딱 하나. 지식정보산업. 그래, 안 그래요? 아, 지식정보산업 이거 하나야.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야. 이거를 박정희 이외의 대통령들은 이거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기반은 박 대통령을 거쳐서 이게 역사가 다 끝났다, 이 말이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지식정보산. 컴퓨터 반도체, 아니, 반도체는 여기 첨단산업이 반도체야. 박정희 대통령이 반도체까지 마무리 해놓으니까. 이제 우리는 앉아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거 마구 앉아. 그게 지금 몇 년째? 대통령이 아홉 번,
몇 번이 바뀌었어. 그리고 지혜 국가 경제 발전을 발목을 잡는 거야. 김우진을 때리 잡아가지고 김대중이가 김우진을 잡은 것이 우리 민족이 내리막길로 간 원인이야. 대우 김우주의를 세계 2등인데 그 김우주의가 외국에 가면 한국 만세하는 걸 김우주의 보고 하는 거예요. 대우고. 그런데 대우 김우주의가 도둑놈 괴수다 이러고 난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만 가면 겁을 내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영세기업 간의고급에서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재벌로 올라가는 국내 랭킹 기업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이 사람은 맨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 그래요? 그러고 나서 김우진을 딱 죽이니까 모든 중소기업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팍 죽어버린 거예요. 야, 내가 빼빠지게 해서 살려나봐야 나중에 요만큼도 안 봐주는 거야.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미국에 가서 사업하자. 이래가 헬렐레 돼버린 거야.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 이래. 그게 딱 김우진이 잡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근데 이 만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김우중 씨를 잡은 것이 큰 실수야. 모든 재벌은 다 건드리면 김우중만 못 지가 않아. 그래, 그래요. 그래서 그 맨 주먹으로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봉틀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재벌까지 올라온 이 사람을 우리는 장난삼아 죽여버려. 맞아, 맞아. 그 외국에 우리 김우중 대우 김우중 회사에 나는 그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한민족을 쳐다보니까 한민족이 한심하게 짝이 없어. 남이 사촌이 논산을 배합하는 민족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 일본 사람은 절대 자기 상간의 부조리를 밑에 사람이 고발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어? 운전수가 자기 윗사람이 딱 잡히고 운전수가 조사하러 오라고 그러면 운전수가 자살해버려. 맞아 맞아. 내가 가서 왜 상관한테 불리한 진술을 해야 되냐? 아, 이러면서 자살인 거야. 왜 일본 사람들이야? 그냥 그래. 그리고 자기 나라의 치부는 다른 나라가 모르게 해. 그래서 세계 고소고발이 제일 적은 나라가 일본이야. 그걸 배워야 돼. 무조건 일본이라고 나쁜 게 아니잖아. 자기 나라 민족을 고소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고소가 몇 배가 많아요? 고소고발이? 일본이 한 사람 고소할 때 우리는 179명이에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1대 179니까 일본 검찰은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고소고발 1위, 일본이 세계 고소고발 제일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국민끼리 당연히 되는 거야. 그 자기들 치부는 죽어도 외국에 안 내보내는 거야. 죽어도 위안부는 없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조상들은 절대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자기 민족이 한 거는 다 덮어줘. 자기 이웃이 뭘 잘못해도 덮어주고 다 덮어줘. 감사하는 거야. 왜? 일본 사람의 자존심이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김우중이 죽이는 걸 뭐 밥 먹듯이 그냥 꼭 한국 사람은 저래서 저런 사람 되구나 이렇게 난리지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 지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을 만났을 때, 이, 그 독일 수상이 박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어요? 박 회장님. 박 대통령한테 에르하르트 총 수상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 경제 살린 장본인이에요.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 이 사람이 박정희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이 홀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독일에 미국에 케네디한테 원조를 구하러 케네디한테 갔다가 케네디가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너는 구대타 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만난다. 그래서 케네디가 너 했단 말이야? 원조 얻으러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창피스럽게 빈손으로 왔어. 그러니까 다시 독일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에르하르트 저 사람을 만나가 원조 좀 주셔야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돈 얻으러 다닌 거지. 그것도 이제
다른 나라 비행기 얻어 타고 간 거야. 우리 비행기가 없으니까. 왜? 미국에서 비행기를 얻어놨는데 미국 대통령이 쿠데타 한 사람한테 비행기 왜 빌려주냐. 그래서 페나망공사에 비행기 못 주게 해가지고 취소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미국한테 얼마나 미뻐했냐, 케네디한테. 그러면 이제 그게 취소돼버리니까 박 대통령이 그 민간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 독일로. 승객들도 같이. 그래서 이 독일 총리가 뭐라고 했게? 이 사람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불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박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야. 당신이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해야 될 게 있다. 뭐냐? 히틀러 전법을 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는 히틀러가 만든 겁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히틀러는 전쟁 범인 아니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을 망정, 이 사람이 첫째 아우토반. 아우토반을 갑작스럽게 만들자고 해가 만들었다는 거야.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딱 권력을 잡더니 갑자기 아우토반을 만듭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뭐요 하니까 세상에 고속도로인데 밑에 자갈 깊이가 5m. 지금 현재 우리 고속도로는 자갈 깊이가 몇 m예요? 50cm야. 아니 우리는 자갈을 50cm 깔았는데 독일의 모든 고속 아우토반은 고속도로 자갈 깊이가 요 천장의 2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독일은 자갈이 없어. 땅을 파가지고 맨 땅에서 돌을 골라내는데 어마어마한 독일 실업자가 고용된 거야. 그것이 아우토반 뭐라고요? 뉴딜이야. 아우토반 뉴딜. 아우토반 뉴딜 해가지고 독일 실업자를 싹 매겨 살려버린 거야. 그래 한방에 해결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밥만 먹어가서 자갈 파는 거야. 맨땅 파가지고 자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아우토반 옆에는 호수가 수백 개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그게 땅 자갈 파느라고 팠던 자리를 호수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없는 자갈을 오메가를 깔았느냐.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도 세계에서 고속도로는 아우토반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무서운 게 있어요. 역시 게르만족들이 그런 대단한 게 있다. 독해. 그래서 5m를 해놓으니까 차가 시속 500km를 가도 고속도로가 차를 싹 빨아당겨. 튕겨나가진 않아. 커버를 아무리 빨리 들어도 지금 우리 50cm 자갈이 있는 데는 차가 시작하면 차가 튕겨버려. 뒤집어져버려. 근데 저거는 도로가 아주 베토벤의 교향곡이야. 자동차 속도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그 시대에 그런 고속도로의 비율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왜 이랬냐? 그래서 히틀러가 했습니다. 아우토반만. 그 다음에 히틀러가 전쟁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세 번째 히틀러가 전쟁하기 위해서 철강 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보고 당신도 한국 경제 살리면 고속도로, 두 번째 철강 공장, 세 번째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그러니까 박정희가 아니 그러면 히틀러 때문에 독일 경제가 이렇게 일어났다. 라인강의 기적은 히틀러가 만든 겁니다. 딱 그래. 이 사람이. 그게 녹음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은 일으켰지만 그 전쟁에 동원된 물자를 철강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대량으로 고속도로를 만들 때 비행기가 착륙하고 뜨게 활주로를 전 고속도로가 비행기 활주로를 해가지고 세계를 잡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의 계획이 무시무시했던 거지. 그러니까 당신 박정희 당신도 말이야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고속도로부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랬어요. 자동차가 있어야 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식이야.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 이야기를 한 거야. 히틀러가 고속도로 놓을 때도 독일에는 자동차가 없었어. 그러면 그 지도자는 일반인의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일반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야 이거 돌아다니면 길이 있어야 돼. 그때 길을 만들어.
근데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길을 만들어. 먼저 폭천을 만들어. 고속도로 만들어. 조건을 먼저 다 완성된 다음에 차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 이게 반대다. 그게 당신이 해야 돼. 그 박정희가 에르나르트를 딱 보고 기절을 한 거야. 야, 그래서 아우토바를 가자. 그래서 박정희가 아우토바 가가지고 즉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탁 들어놓은 거야. 들어놓아서 땅바닥에다 킷을 탁. 아우토바는 그 땅에, 그 콘크리트, 그 아스팔트 위에 들어놓아서 뽀뽀를 아스팔트하고. 그러니까 밑에 비서들이, 어이, 카카 왜 그러십니까? 야, 이 사람아. 이게 보통 도로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니까 오자마자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박수! 우리 박 대통령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그걸 위해서 우리 박수를 쳐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포철 오자마자, 그죠? 자동차, 아우터반, 이런 걸 오자마자 이거 철강을, 철강 공장 포철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요거밖에 없었어. 이게 뭐예요? 3분 산업. 아니야. 이건 무슨 산업이야? 이게 제일 첫 번째 있던 거. 기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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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생산업이 박 대통령이 정권 잡을 때 우리나라 산업. 이것밖에 없었어. 경제. 응? 아니야. 기생산업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기생산업은 300산업. 300산업하고 3분산업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3분산업. 3분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이 3분산업이 뭐냐면은, 요거는 밀가루, 설탕, 솜. 그래, 이게 전부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기생경제라고 그래. 미국에 100% 공짜로 가져와. 원조물자야. 그래, 원조물자를 남대문 시장에 삼성물산에, 정부에서 삼성물산에 도리를 줘요. 그럼 삼성물산이 그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국가가 공무원들 월급, 군인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원조받은 돈을 팔아가지고, 민간인한테 팔아가지고 국가 살림을 예산을 1년에 써야 되니까. 그 다음 3분 산업은 우리가 직접 최초로 만든 산업이에요. 이게 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3분 산업이 이게 두 번째 산업에 들어가. 이 기생산업은 300산업이고, 300산업을 우리가 기생산업이라고 해. 박정희가 두 번째 박정희가 3분 산업을 만들어. 이 3분 산업이 이제 박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 뭐요? 밀가루 공장을 독립산업이 했죠? 세멘트를 문경 세멘트가 했죠? 그 다음에 설탕을 제일제당이 했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밀가루와 세멘트와 설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야. 박정희가 행명할 때는 미국 거를 의존했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걸 하면서 박정희 세 번째가 경공업. 경공업, 그죠? 그래, 저 갔다. 그래서 경공업이 우리 뭐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 리아카.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밀가루, 설탕, 소금을 미국이 얻어먹는 기생산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비행기와 잠수함을 만드는 시대였어.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낫밖에 없어. 막, 낫하고 곡괭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미국을 쳐들어와서 비행기가.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로 미국을 쳤어. 근데 우리는 낫하고 곡괭이밖에 못 만들 때야.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은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 자전거 리아카.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 민족이냐, 이 말이야. 잠자는 민족에서 잠자는 민족. 아주 치수. 잠은 잘 잤어.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 잠에서 확 깨어났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경공업 다음에 뭐가 돼요? 중공업. 이 중공업 할 때는 저 독일 갔다 왔을 때야. 이제 포철 만들고 막 고속도로 만들고 이럴 때야.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도체 뭐 중화공업을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호남정윤이 막 이런 정유회사를 만들기 시작해. 거기서 나이롱이 막 나와. 여자 스타킹이 나와. 막 그냥 우리 옷이 나오기 시작하네. 섬유가. 그래 안 그래요? 중화공업.
그 다음에 여섯째, 뭐가 나와요? 응? 여섯째, 여섯째, 여기다 써야지. 여섯째. 첨단 산업. 첨단 산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마무리했어. 그리고 돌아갔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개 산업을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들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10명의 대통령이 뭐 만들었냐? 김태준이, 전두환이, 노태우, 뭐, 김영삼이, 뭐,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딱 하나. 지식정보산업. 그래, 안 그래요? 아, 지식정보산업 이거 하나야.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야. 이거를 박정희 이외의 대통령들은 이거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기반은 박 대통령을 거쳐서 이게 역사가 다 끝났다 이 말이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지식정보산. 컴퓨터 반도체, 아니 반도체는 여기 첨단 산업이 반도체야. 박정희 대통령이 반도체까지 마무리해 놓으니까 이제 우리는 앉아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산업. 그것만 하고 앉아. 그게 지금 몇 년째 대통령이 9번, 4번이 바뀌었어. 그리고 GM 국가 경제 발전을 발목을 잡는 거야. 김우진을 때리 잡아가지고 김대중이가. 김우진을 잡은 것이 우리 민족이 내리막길로 간 원인이야. 대우 김우진을 세계 2등인데 그 김우진이가 외국에 가면 한국 만세하는 건 김우진이 보고 하는 거예요. 대우고. 그런데 대우 김우진이가 도둑놈 개수다 이러고 난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만 가면 겁을 내. 맞아 맞아요. 그리고 영세기업 간의고급에서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재벌로 올라가는 국내 랭킹 기업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이 사람은 맨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김우진을 딱 죽이니까 모든 중소기업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팍 죽어버리고 야 내가 빼빠지게 해서 살려놔봐야 나중에 요만큼도 안 봐주는 거야.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미국에 가서 사업하자. 이래가 헬렐레 돼버린 거야.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 이래. 그게 딱 김우중이 잡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그때 이 만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김우중 씨를 잡은 것이 큰 실수야. 모든 재벌은 다 건드리면 김우중만 못 지가 않아. 그래, 그래요. 그래서 그 맨 주먹으로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봉틀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재벌까지 올라온 이 사람을 우리는 장난삼아 죽여버려. 맞아 맞아. 그 외국에 우리 김우중 대우 김우중 회사에 나는 그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내시아로서 이렇게 한민족을 쳐다보니까 한민족이 한심하게 짝이 없어. 남이 사촌이 논산을 배합하는 민족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 일본 사람은 절대 자기 상관의 부조리를 밑에 사람이 고발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어? 운전수가 자기 윗사람이 딱 잡히고 운전수가 조사하러 오라고 그러면 운전수가 자살해버려. 맞아 맞아. 내가 가서 왜 상관한테 불리한 진술을 해야 되냐. 아 이러면서 자살해버려. 왜 일본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치부는 다른 나라가 모르게 해. 그래서 세계 고소고발이 제일 적은 나라가 일본이야. 그걸 배워야 돼. 무조건 일본이라고 나쁜 게 아니잖아. 자기 나라 민족을 고소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고소가 몇 배가 많아요? 고소고발이? 일본이 한 사람 고소할 때 우리는 179명이야.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1대 179니까 일본 검찰은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고소고발 1위, 일본이 세계 고소고발 제일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국민끼리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 치부는 죽어도 외국에 안 내보내는 거야. 죽어도 위안부는 없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조상들은 절대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야. 어떻게든 자기 민족이 한 거는 다 덮어줘. 자기 이웃이 뭘 잘못해도 덮어주고 다 덮어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의 자존심이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김우중이 죽이는 걸 뭐 밥 먹듯이 그냥 그 한국 사람은 결해서 저런 사람 되구나 이렇게 난이 지금
그래 그래요. 그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 지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신경세포에 뇌에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신경세포에 70%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신경세포가 70%가 뇌와 대장에 있어요. 뇌와 대장. 뇌가 50%, 대장이 20%. 그러니까 뇌와 대장이 인간의 세포에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저기 중국 그 5000년 전에 쓰는 고서에 보면요. 인간의 건강의 대장은 대장이라고 그래놨거든요. 그 대장이 대장이야. 글자 말씀이 맞으시네. 그렇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뇌는 제 대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인간의 대장, 인간의 나머지 신경은 어디에 가 있느냐? 70%가 또. 나머지 30% 신경이 남잖아. 뇌와 대장에다 빼고 나면 나머지 30% 신경은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발바닥하고 손바닥에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런데 모세혈관이 인간의 몸에 몇 개 있어요? 모세혈관이 인간의 몸에 몇 개 있어요? 51개가 있어요. 51개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비율이야. 모세혈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체가